맞아. 그런 단어가 떠오르고, 정열,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느낌, 에너지에 대한 우주의 끌어당김들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운과 기회, 거기에 사건들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겠어요? 마음 공부를 할 때, 여러분한테 마음을 코칭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어떻게 감정을 이겨내고, 극복하는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80%만 충만했었거든요. 왜? 제가 그런 힘든 감정을 저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힘든 감정을 들어주고, 힘든 감정을 치유해주고, 제가 힐링은 되고, 그 사람도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뭐예요? 그럼 우주에 저도 힘든 감정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 코칭을 받는 사람도 뭘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감정 힘든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왠지 알아요? 자기가 뭔가 마음에 대해 치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우주에 어떤 명령을 하는 거죠? 우울하니까 치료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우주는 부정, 긍정을 구분을 못 하니까, 나의 감정만 계속, 감정에 뭔가 소용돌이를 치는 사건과 생각과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만 말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내 감정을 말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우주에서는 내가 행동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아, 성공만 말해야 되는구나. 성공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마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전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심리학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하시고 한 분들이 계기가 자기가 마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좋았던 거죠, 자기한테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뭐, 코칭까지 가는 건데, 저희가 동업도 해보신 분들도, 뭐, 나름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마음 쪽에 좀 최고이신 분이었어요. 근데 좋을 때야 좋은데, 그런 분들이 한번 삑 돌면, 완전 미친 여자 같아요. 아세요? 성공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이렇게 미칠 리가 없어. 그냥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약간 또라이 같이 4차원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여러분이 한다는 자체가 내가 이미 우주에다가 마음, 보세요. 단어를 딱 들어봐. 마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랑 성공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에너지랑 감정이 어때요? 자, 마음은 뭔가 그래도 막 활기차고 열정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이란 단어가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란 단어의 느낌이 어때요? 영혼은 느낌을 듣고 그죠? 내 가슴이 시키는 일을 듣는 사람 듣잖아요. 영혼적으로 보자고요. 그냥 마음을 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 마음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내 에너지. 자, 두 번째.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내 에너지랑. 열정이 어때요? 마음은 뭔가 잔잔하면서 조금 사람을 천천히 가게 만들고, 조금 나를 뭔가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약간 잔잔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성공을 말하면 어때요? 성공, 성공, 성공. 좀 막, 빨리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열정, 맞죠? 그런 단어가 떠오르고, 정열, 이런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느낌, 에너지에 대한 우주의 끌어당김들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운과 기회, 거기에 사건들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겠어요? 아, 그래서 스스로도 마음 공부해야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왜 우리는 빨리 성공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세상의 정답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뭔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걸 맞다라고 아니면 나머지가 그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5%의 세계로 가고 싶다면서요. 5%. 우리의 목표는 너무 명확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는 자기가 이뤄야 될 꿈도 있고 거기에 돈까지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직 성공이 목표라는 거예요. 마음 치료가 아니라고요. 마음 치유, 힐링,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라별도 없잖아요. 힐링, 치유, 이런 단어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5%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따졌을 때 성공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만 말해야 됩니다. 성공, 성공, 성공. 그래서 카페 글 올릴 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같이 원고를 쓰고 있어도 누구는 막, 아, 오늘 힘들게 한 곡씩 썼어요. 누구는 오늘 한 곡씩 제가 썼습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한 꼭지 썼습니다! 이 사람은 더잘쓸수 있는 방법들을 끌어당겨 줄 것이고, 계속. 한 꼭지, 아, 힘들게 썼습니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또 힘들게 쓸수 있는 우주의 끌어당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만약에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다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글을 쓸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미래 이런 게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는 몰라서 그렇지 우주의 끌어당김으로 또 우리는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속도가 버퍼링, 우주에서 이제 내가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 버퍼링 시간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30일, 이 사람은 6개월 걸리겠네, 이 사람은 1년 걸리겠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성공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5%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성공, 성공, 성공해야지 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내 꿈만 생각하게 될 거고, 못 이루는 생각이 아니라 성공이, 내가 하도 성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 생각을 하고 우주 내에서는 그 안테나니까 그큰 생각에 대한 수신을 해서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작은 변화가 디테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작은 행동인데 왜 일어나야 되냐면, 이때까지 피고용인의 사고방식을 배웠잖아요. 직장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우려면 한 번도 공부해보지 못한 기술과 마인드와 노하우와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마이더스 터치를 읽고, 부의 추월 자산이라는 책을 읽고,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1년 찬 거야. 이제 한 살이야, 이제 한 살. 한 살.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